지금까지 WHO에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또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하실 분은 정기석 교수님이십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직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이셨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책을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했던 분이라고 할수 있고, 지금의 질병관리본부가 그 디자인한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논의를 좁혀서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평가와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기석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런 경험을 나누게 될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아닌데 어디서 나왔는지.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코로나 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나눠진다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이제 멀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메르스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멀스입니다. 멀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이전과 이후가 질병관리본부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 분들의 능력은 그대로 있는데 정부에서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를 조금 더 해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5년 멀스가 끝나고 2016년도 초에 제가 2월 3일 날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갔습니다. 몇달 동안 질병관리본부장이 공석이 돼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고, 제가 들어가서 2017년도 7월에 나올 때까지 한 1년 반 동안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개선 사항들 일부 보시면은 긴급 상황센터라는 것이 설립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 COVID-19을 지휘하고 있는 그 센터이고, 제가 갔을 당시에 긴급 상황센터장이 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실무를 다루는 1인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역학조사관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에피데믹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미국 CDC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공중보건이만 해왔던, 그냥 아무나 가서 하고 끝났던 그런 거였죠. 그래서 37명의 가나다급을 정식으로 받아서 전문의, 경력 간호사, 보건직 이렇게 해서 가나다급으로 37명을 리크루트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위기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다 절실하게 느꼈고, 우리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우리 박기수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그래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오피스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멀스 때 겪어보니까, 제가 호흡기내과 하면서 그 멀스 환자들 직접 봐야 되는데, 정보가 안 오는 거예요. 정부는 다 알고 있으면서. 제가 가보니까 사실은 멀스가 온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사업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다 만들어 놨습니다. 막상 터지니까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교수들도 책임이 있어요. 바깥에 그 사업단에 참여했던 모든 교수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의사협회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의사들한테 핸드폰으로 그냥 정보가 가도록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심 있어 하는 정보를 핸드폰으로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사들한테 팩스도 보내고 뭐 등등 했는데 안 봐요. 그래서 핸드폰은 매일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아시다시피 병원 감염 관리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음압병실도 새로 만들고, 문병도 이제 함부로 못 가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DUR이라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스마트 검역 시스템이라고 이제 검역 단계에서 상당히 좀더 스마트하게 한다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완성을 했고,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직인데요. 새로운 조직이 여기 보시는 Emerging Infectious Disease, 그러니까 미래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예, 그런 과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는 긴급 상황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번에 우리 진단 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큰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감염병 분석 센터가 있고 그 안에 감염병 진단 관리과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키트에 대해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원에서는 감염에 대한 기본 베이식 사이언스를 제공하고 우리 지영미 박사님이 이제 센터장 하시고 그러셨죠. 네. 자, 그다음에 뭐 이런 조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긴급상황센터 안에 있는 조직들인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총괄과에서는 EOC라고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요. 검역지원과에서 전국에 있는 13개 검역소를 관할을 하고 자원관리과에서 요즘 뭐 부족하다는 뭐 PPE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분석과 국제협력을 하는 과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대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 긴급 상황실이 참 잘 지어졌습니다. 작년 5월에 오픈했습니다. 예, 대단히 괜찮은 그림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제는 아주 조그만 사무실에서 초라하게 하다가 예, 제가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잘 만들었고요. 이게 이 상황실입니다. 여기에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고요.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뒤에는 프레스룸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갖추어져 있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벌써 100일이 넘을 정도로 생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저희가 2017년도에 완성한 스마트 검역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COVID-19는 이 검역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첫 환자가 걸러졌을 때 오,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막 들어오는 겁니다. 병이 끝날 때까지 증상이 없는 환자가 지금 한 10%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예, 아예 증상이 없이 병이 있으니까. 아무튼 보시면 자, 이 승객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인포메이션이 검역소로 하고요. 외교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또 질병관리본부로 오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갖고 있는 외국인 관련이 또 일로 들어오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통신사입니다. 통신사들이 여러분들이 가시면 로밍하는 어디서 로밍을 하든 간에 그 로밍 자료를 저희한테 다 주는 거죠. 질병관리본부에. 그러면 이분이 어디 갔다 왔는지를 로밍만 했다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 여기 모아지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DUR이라고 그 심사평가원에서 갖고 있는 그 시스템에 탑재를 합니다. DUR이라는 것은 Drug Utilization Review라고 이제 의사들이 서로 다른 병원에서 약 처방을 했을 때 겹치지 않게 충돌하지 않게 그런 만드는 제도인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죠. 거기다가 이제 환자가 오면 그게 뜨니까 검색을 하니까 거기다가 그 환자가 중동에 갔다 왔으면 2주 안에 갔다 왔으면 거기 뜨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빨간 글자로 뜹니다. 그럼 중동 다녀오셨네. 그러면 환자 깜짝 놀라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우한에 갔다 오면 뜨게, 뭐 또 어디 갔다 오면 뜨게, 우리가 소위 오염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리스크 에어리라고 부르는데 이제 다 뜨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병원하고 이렇게 컬래버레이션을 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연결을 짓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스마트 검역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봤던 그 지금까지 경과를 조금 요약을 해드리고 뭐 평가하고 제시를 할 건데요. 지금 이 첫 슬라이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첫 환자가 생기기 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겁니다. 재밌게도요, 12월 중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도상 연습을 합니다. 도상 연습의 제목은 중국에서 원인모를 폐렴이 발생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때 우한 폐렴 모를 때였습니다. 정말 what a coincidence죠. 예. 그랬는데 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늘 이제 그런 도상 연습들 가끔씩 하니까 하필이면 잘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왔다고 이제 알면서 그걸 정보를 얻으면서 이제 위기 평가를 시작했고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디파트먼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응 지침을 작성해서 지자체형 의료 기관용으로 만들어서 이제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검역소에서는 중국 출입자를 대상으로 조금 더 조심을 하자 그러면서 했지만 사실은 그때는 뭐 중국에서 사람 대 사람 감 전파도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중국이 잘못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대상으로 우한시 방문자에 대해서 감시 강화 협조 요청을 내립니다.
이러면 다 할 줄 알지만 사실 지자체에서는 꼼짝도 안 합니다. 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왔나보다 그러고 이제 서류 처리처럼 끝나지만 아무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DUR 우한시 방문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판 코로나 검사의 그 확립이에요. 그 팬 코로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면 다 나오는 그런 검사법을 개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바이러스 안 알려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진단검사 관리과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뭘 했냐면은 코로나면 다 찾도록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코로나가 6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알던 코로나, 멀스 코로나, 살스 코로나, 그 외에 감기를 알리는 4개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루틴으로 하는 검사예요, 사실은. 예, 일부 코로나는. 그래서 판 코로나가 양성이면 6개를 다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나 걸리면 오케이, 그건 그쪽이야. 6개가 다 네가티브이면 이거는 새로운 코로나야. 그러면 7번째 코로나일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온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됐지만 그렇게 해서 1번 환자, 2번 환자를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말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퀀싱이 나오면서 얼른 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RT-PCR, 리얼타임 PCR라는 걸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의 단계도 관심으로 있다가 이제 주의 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주의 단계로 질병관리본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가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자, 1월 20일 날 드디어 첫 환자가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9번 환자까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환자 발견해서 아주 우아하게 음압병실로 탁 들어갔습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를 발견하고 접촉자를 조사하고 입원시키고 격리시키는 그런 훈련은 쭉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1년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200명을 관리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1000명이 신고가 되면요 200명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음압병실 입원해서 검사하고 음성 나와서 퇴원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환자 찾아내서 입원시키고 접촉자 관리하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14일 관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늘 해왔던 건데,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늘 해왔던 거를 COVID-19이 됐든 몰스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1월 27일 날 주위에서 경계로 단계를 하나 격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선제적인 제대로 된 단계 격상이었죠. 이게 단계라는 게 항상 먼저 나가야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이미 되고 가면은 늦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중앙 사고 수습 대책 본부라는 게 생기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전에 했던 방대본이라는 중앙 방역 대책 본부는 본부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지만 이게 중수본이 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컨트롤 타워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복지부 장관도 뭘 해야 되니까, 거기에 차관도 뭘 해야 되니까, 실장도 뭘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질병관리본부장을 바이패스하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환자가 2월 16일 날 나타났어요. 고려대학에서 정말 응급실에서 잘 발견해서 원인 모를 폐렴을 우한 폐렴이라고 이제 이거 COVID-19이라고 발견을 했죠. 몰랐습니다. 그 환자가 왜 생겼는지. 그러면 그건 지역사회 획득 감염이에요. 커뮤니티 어쿼드 뉴모니아라는 것은 그냥 살다가 폐렴이 걸리면 그게 캡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 환자가 뭐 종로에서 접촉자를 만나서 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드디어 지역사회로 번졌다. 방역당국에서 컨트롤하는 시기가 한 단계 넘었다라는 신호탄이죠. 근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31번 환자가 발생했어요. 2월 18일이에요. 대구에서 다 알다시피. 예. 그래서 뭐 의료기관도 마비되고 난리가 났었죠. 대구는 의과대학이 4개가 있습니다. 예. 대학병원이 5개입니다. 그리고 메디시티 대구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는데요. 근데 중환자실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죽었어요.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까 우리 이종국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겨우 꼴랑 2,000명에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때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대구에 대량 환자가 터질 때에 31번 이후 2번 3번 터질 때에 대구에 있는 공공병원을 다 비워야 된다. 대구에 공공병원이 적지 않아요. 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등 의료원 등등에서 그 환자를 다 내보내면 됩니다. 예. 차곡차곡 내보내면 내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공공병원이라는 데 가보면 입원 안 해도 될 환자를 3분의 1 있으면 장담합니다. 예. 다 내보내도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런 일이 덜 터졌죠.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가만히 놔두다가 이제 뭐 급해지니까 이제 그제서야. 예. 환자가 어레스트가 나고 CPR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레스트 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환자가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는 대구 지자체를 지원합니다. 대구 지자체는 원래 그 역학조사관을 두 명을 정식으로 두게 돼 있고 뭐 감염병 관리본부 등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대로 안 했어요. 예, 뭐 평소에 일이 없으니까. 가보니까 엉망이죠. 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질병관리본부 과장님에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국 상황을 관리하고 1월 23일이 돼서야 심각 단계를 발령합니다. 많이 늦었죠. 예, 심각 단계는 적어도 2월 18일에 환자가 발생하고 20일 정도쯤 돼서는 심각 단계 발생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심각 단계 발생 기준은 지역사회 전파입니다. 이미 전파가 됐는데 안 하고 버틴 거죠. 예. 아마도 역학 방역 외에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추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 대구 사태 넘어갔고 생활 방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각 단계는 생기기 때문에 총리가 책임자가 되는 거고 심각하지 않으면 중대본이 생기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본부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안정에 총력전을 했고 그다음에 소규모 집단 발생 관리했고 이제 그렇게 쭉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태원의 클럽 사건이 터지면서 아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부실했구나.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던 기간에 생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풀어준다고 5월 6일 날 풀어준다 했는데 이태원 건은 그 전날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정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뭐 누구나 다 그분이 얘기하면 이제 다 믿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과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딱 서가지고 예. 지금 벌써 석 달째 계속 예. 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직하죠. 그 다음에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자, 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는 거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뭐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있죠. 예, 늘 세종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요즘은 세종하고 오성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예,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많이 예민들 하신데 예,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 공익이 조금 더 우선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늘 해왔었지만 사례 발견하고 접촉자 관리 철저히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 방역대책부본부장이 나와서 무슨 건물에 몇 층에 있는 무슨 PC방에 갔던 사람들, 그 엘리베이터를 탔던 사람들은 다 신고를 하시고 검사를 받거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이고 관례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진단검사를 조기에 구축했기 때문에 팬코로나, RT-PCR, 그다음 패스트트랙이라고 뭐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지만 키트를 만든다고 금방 승인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한 넉 달씩, 서너 달씩 걸리는 거를 이제 그전에 이미 우리가 한 1, 2주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체계를 미리 만들어놨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수성을 입증을 했는데 자, 한 두 슬라이드 남았습니다. 개선점은 뭔가? 예,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과연 지금 이 COVID-19의 방역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는가? 질병관리본부장의 적어도 승인은 아니더라도 검사를 다 받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방역에 관한 정책들이,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뭐 논란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 왔던 입국자 관리부터 심각 단계의 격상이 늦었던 거. 그다음에 생활 방역으로 가면서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 지금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는 걸 왜 지금 와서 합니까? 진작에 했었어야죠. 진작에 하고 생활 방역 가면은 이제 마스크 계속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분위기는 다 풀어주고 갑자기 마스크 안 쓰면은 이 지하철 안 태운다니 이게 이런 역주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마 정경 본부장은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계약 등교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 실컷 학교 놀다가 겨우 한 게 온라인이고 온라인 한 지 얼마나 미뤄가지고 지금 하필이면 이 시기에 또
인천이나 서울 지역에 열어가지고 지금 학교가 금방 열자마자 오늘 아침에 문 닫지 않았습니까? 인천에 미추홀구 다 뭐 문 닫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정말 계획성 있게 과연 이 나라가 운영되는 건가 교육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중환자 관리 아까 얘기했지만 병원 입구에도 못 가보고 사망한 사람이 몇 명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그 치료센터도 진작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예. 2월 18일 날 터지고 한 2, 3일 내에 콘도 비우고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기숙사 다 비우면 됩니다. 그 시기에 누가 콘도를 이용하고 누가 기숙사를 씁니까? 근데 미루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 등 떠밀려 가지고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다른 방역 주체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스크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지킨 건 마스크입니다. 사실은 국민의식과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안 끼고 지하철 계속 런던 지하철, 뉴욕 지하철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걸린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선 의료진과의 교류가 미흡해요. 임상 자료 공개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지영미 박사님 얘기했지만 왜 이거 만 명이나 봤는데 왜 공개 안 합니까? 지영미 박사님이 갖고 우리가 질병관리본부 갖고 있는 아이크리트라는 그 플랫폼이 다 있어요. 입력하면 돼요. 의사가 안 해도 돼요. 예, 그 사람 써가지고 하면 됩니다. 요새 고용도 부족한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만 명의 데이터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예, 자세하게 모르는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고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방역 관련 정보도 좀 공유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예. 자, 끝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관리본부가 아닙니다. 예, 모든 질병,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감염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독립기관, 뭐 청 얘기가 나오지만 청 가지고도 안 됩니다. 청 갖고 인사해야 사건이 완전히 독립이 되겠습니까? 정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법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방역 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우리 박도준 원장님하고 제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건 못 만들었습니다. 암센터에도 갖고 있는 대학은 우리 못 만들었습니다. 왜 못 만듭니까?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연구기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